Chat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18일. 오늘 주제는 서프 스케이트보드로 프론트 사이드와 백 사이드 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영상으로 보면 지금 진행하는 거는 프론트 사이드 방향입니다. 프론트 사이드 터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방향은 프론트 사이드, 이건 이제 백 사이드. 다시 프론트 사이드, 다음에 백 사이드. 백 사이드라는 거는 이제 등을 보이고 가면 백 사이드. 그 다음에 앞을, 파도의 면을 보고 가면 프론트 사이드가 됩니다. 백사이드, 백사이드,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쪽에 뒤쪽에서 백사이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백, 스피드를 내서 돌아서 백사이드 한번 더. 이 기물을 이용해서 스피드를 더 확보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펌핑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탑턴이든 이제 바텀턴이든 턴을 이용해서 스피드를 내고 퍼포먼스를 한다라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속도를 붙여서 올라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가는 거는 백턴. 왜냐하면 등을 뒤로 보이기 때문에 백턴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이 이렇게 이 방향인데, 레귤러 스탠스에서는 지금 이쪽 부분이 등 쪽이 이 슬라이드 쪽 파도 면을 등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백사이드가 됩니다. 요게 지금 백사이드. 반대로 이 방향 레귤러에서 파도를 보고 가면 이제 프론트 사이드 방향이, 방향은 프론트 방향. 그래서 지금 서프 스케이트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프론트와 백을 컴비네이션을 해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훨씬 더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사이드, 아직 앞쪽에서 프론트 사이드는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백사이드 올라와서 더 속도를 내서 백.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챗 GPT에서는 파크에서 프론트 사이드와 백 사이드 턴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적절한 장비, 유지 보수된 서프 스케일드 보드. 그러니까 보드 자체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헬멧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손목 보호대가 필요합니다. 신발, 그립이 좋은 스케이트화를 착용하세요. 그립이 좋은 스케이트화 착용. 그 다음에 워밍업, 스트레칭. 다리, 발목, 팔을 스트레칭하여 부상을 방지하세요. 스트레칭을 좀 해야 된다. 가볍게 주행. 보드와 표면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몇 분간 주행하세요. 가벼운 주행이 필요하다. 기본 자세와 균형. 자세. 무릎을 약간 굽히고 보드 위에서 중심을 유지하세요. 균형 연습. 정지 상태에서 보드 위에서 균형을 연습해 주세요. 발끝 쪽과 발 뒤꿈치 쪽으로 몸무게를 옮기는 것을 시도해 주세요. 균형 연습이요. 정지에서의 턴 연습. 포사이드. 앞으로 약간 기울이세요. 턴할 방향으로 어깨와 안경을 돌리고 발끝의 압력을 받으세요. 원하는 방향을 향해 눈을 돌리세요. 앞뒤쪽 힐사이드. 뒤로 약간 기울이세요. 턴할 방향으로 어깨와 안경을 돌리고 뒤발 뒤꿈치 압력을 받으세요. 턴할 방향을 향해 머리를 돌려주세요. 평지에서의 턴인 보울에서의 연습하기. 앞뒤 턴, 토사이드. 적당한 속도로 턴에 접근하세요. 트랜지션을 오리내릴 때 어깨를 턴 방향으로 돌리고 머리를 앞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발끝에 무게를 실어 보드를 어깨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턴이 정상에서 보드를 부드럽게 내린 후에 중심으로 몸무게를 옮기기 시작해요. 앞뒤 턴, 미사일. 적당한 속도로 턴을 접근하세요. 트랜지션을 오르내릴 때 어깨를 턴 방향으로 돌리고 머리를 뒤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발 뒤꿈치에 무게를 실어 보드를 어깨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턴이 정상에서 보드를 부드럽게 내리기 위해 중심으로 몸무게를 옮기기 시작하세요. 개선을 위한 팁, 바라보는 방향, 머리와 눈이 향하는 방향을 연습해 따라갑니다. 시선 처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선에 따라서 이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해서 시선을 안 돌리면 동작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지는 방향도 보드는 나가는데 사람의 몸이 정지되기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방향으로 시선을 처리해서 넘어지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 넘어져서 가능한 한이 움직이는 속도에 의해서 높이 올라가서 멈추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몸무게 이동을 피하세요. 갑작스럽게 몸무게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갑자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규칙적인 연습. 두 가지 종류의 턴을 꾸준히 연습하며 근육 메모리를 구축한다. 프론트사이드, 힐사이드, 코앤 힐. 관찰과 학습. 더 경험 많은 라이더를 관찰하고 그들의 기술을 모방해 보세요. 영상을 보는 것, 자기 영상을 녹화해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 고려사항. 다른 사람과 함께 볼 밖은 혼잡할 수 있으므로 다른 스케일들의 주의를 깊게 살펴보세요. 휴식 취하기. 피로를 느낄 때는 휴식을 취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가이드를 따라서 꾸준히 연습하면 볼 밖에서 앞뒤 턴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서브스케이트. 여기서의 앞뒤 턴이라는 것은 프론트사이드 턴과 백사이드 턴을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 앞뒤 턴, 토사이드가 프론트사이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앞뒤 턴, 힐사이드는 백사이드 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스케이트볼 파크에서 막상 타면, 지금 여기 첫 GPT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지금, 진행하는 기준으로는, 요게 지금 프론트사이드 개념으로 보는 프론트사이드로, 파도를 마주 보고 프론트사이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파도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백사이드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프론트사이드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백사이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스케이트 볼 파크에서 이런 식으로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를 연습을 좀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기물에 따라서 어느 방향에서 도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터닝 포지션이라든지 또는 올라가서 컴프레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익스펜션, 팽창하는 부분의 어떤 속도 이런 부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볼파크에서 할수 있는 퍼포먼스는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같은 보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응을 하면은 다양한 파도의 어떤 스펙을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지에서 전에는 프론트사이드하고 백사이드 턴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요 가운데 있는 요 램프를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피드를 내가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프론트사이드와 백사이드를 진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